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우는 신호변환 방식에 대한 거는 시험에 거의 빠지지 않고요. 회당 하나, 두개 정도, 많으면 두 문제까지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좀다좀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어려운 건 없어. 단순히 좀 암기할 게 있는데 어렵게 암기할 것도 아니고 다 영어 약자기 때문에요. 그닥 그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신호변환 방식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앞에서 모뎀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죠? 그 모뎀이라는 게왜 필요하다 그랬어요. 컴퓨터는 디지털인데 회선은 아날로그일 때 신호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그리고 컴퓨터가 사용하는 디지털 신호와 회선에 보내야 되는 그 신호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디지털이더라도 디지털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변환하는 게뭐 DSU라는 애도 있었고, 뭐 이런 신호 변환 장치들이 있었는데, 그 신호 변환 방식과 장치들에 대한 내용을 총괄해서 본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선 이제 아날로그를 아날로그로 전송하는 게 뭐가 있었어요? 우리 전화기 같은 게 있었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라디오도 마찬가지로 아날로그에서 아날로그로 전송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되는 그런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자, 진폭 변조라고 하는 AM, Amplitude Modulation, 그다음에 주파수, 그다음에 위상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진폭이라는 것은 높이에 따른 거죠. 이거 파형이 있다. 우리 앞에서 파형에 대한 거를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주파수를. 이렇게 주파수가 있을 때이 파형 높이, 예? 이 높이를 우리 진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주파수는 이거의 개수. 이거의 개수. 그 다음에 위상은 뭐냐면, 각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시작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예, 이 각도에 따른, 이런 걸 변조하는 것을 바로 위상 변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 약자만 기억하십시오. Amplitude 하면 AM이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 Frequency, 위상은 Phase. 이렇게 됩니다. Phase야, Phase야. 정확한 발음이 뭐니? 자, 아날로그 신호에서 구성 요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간에 따른 값의 양의 변화 중에서 가장 높은 것과 낮은 값의 차이 값을 우리 진폭이라고 하고요. 1초가 몇번 움직이느냐 하는 것이 주파수라고 그랬고, 위상은 신호 간의 시작 시간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 위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아날로그를 배웠으면은요, 이제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보내는 것과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보내는 걸 우리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컴퓨터에 있는 디지털 신호를 회선 아날로그로 보내는 거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예, 모뎀이 있다 그랬고, 그 반대로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회선에 보내주는 걸 뭐라고 한다? 예, 코덱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코덱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이 방식인 PCM이 시험이 좆빠지게 자주 나오는 거예요. 존나리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꼭좀 이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녹음하고 있는 이 목소리. 제 목소리는 아날로그죠? 그런데 컴퓨터를 통해서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귀로 들리고 있거든요. 그 전송하려면 뭘로 바꿔야 돼? 네, 디지털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전자음악 있죠? MP3, 뭐 플랙 이런 거, 그다음에 영화 이런 거 모두 다 무슨 방식으로 코딩을 하느냐면 바로 PCM 방식을 이용해서 코딩을 합니다. 그 코딩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뭐 MP3라든지 아니면은 뭐그외 압축 방식들을 사용을 해서 웨이브라는 것도 있고 플랙이라는 것도 있고 막그 많잖아요, 굉장히.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아는 게 이제 MP3가 되는 거죠. 이 MP3에 대한 것도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리려면은 한 5분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뭐 그런 것이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얘는 말씀드리면은 이걸 또 MP3라고 하니까 뮤직 플레이어 3 이렇게 예전에 제가 학원 할때 고삐리를 가르칠 때 야야 MP3가 니네 뭔줄 아냐 그럼 뭐? 뭐? 뮤직 플레이어?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꽤 있었는데 뮤직 플레이어 아니죠? 한번 찾아보세요 뭔지 에? 참말안 해줄 거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좀더 찾아보고 상식을 쌓도록 할수 있겠죠 자, 다음에, 그러면은 이러한 바로, 좀 전에 우리가 그 봤던 뭐였어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 아날로그 디지털 바꾸는 PCM은 좀 이따 보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디지털 신호로 아날로그로 변조하는, 요 방식들을 한번, 네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네 시험 문제 아주 자주 나옵니다. 얘는 뭐라고요? 우리? 바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꿔주는데, 바로 모뎀에 사용하는 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뎀에 사용되는 방식에는, 여기에서는 우선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AFP라고 하는, 뭐야, Amplitude, 그 다음에 Frequency, Phase, 이세 가지 방식에다가, 얘네를,
그 뭐냐, 시프트 킹이라고 하는, 시프트 키라고 하는 방식, 바로 편의 변조를 적용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종류만 좀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진폭이냐, 주파수냐, 위상이냐, 이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변환된다는 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 우리 아날로그를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거에는 뭐가 있었어요? AM, PM, FM 이런 게 있었죠? 그러면 이번에는요,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거에는 뭐가 있었어요? ASK, 그 다음에 PSK, 그 다음에 뭐야? FSK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위상하고요, 바로 진폭을 같이 ASK와 PSK를 묶어가지고 우리 뭐라고 하냐면요, 얘네 두 가지를 같이 변조하는 방식이거든요. 예, QA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냐면 뭐 P A, SK, 혹은 AP, SK.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시험 문제 AP, SK라든지 아니면 코암 나오면 얘네는, 뭐라고요? 예, 진폭하고 위상을 같이 변조하는, 그러한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쭉 한번 또 읽어봐야 되겠죠? 정리하는 셈 치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얘네 세 가지, 네 가지는요. 자, 그 중에서도 이제 퀌엄이 이제 출제 빈도가 높아요. 다른 애들도 다 자주 출제되지만, 여러분들 이제 퀌엄이라는 놈이 더좀 더, 출제 빈도가 높으니까 좀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ASK 같은 경우는 뭐냐? 얘는 진폭. 0하고 1을 서로 다른 진폭으로 보내는 거예요. 진폭. 폭이 다른 거지.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꾸는 거니까 디지털 0, 1을 뭐? 다른 진폭으로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주파수는요. 주파수를 다르게 보내는 거죠. 자, 위상은요. 위상을 다르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야, 동기식 변복조기 모뎀에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되셨죠? 자, 다음에 퀌엄 같은 경우는 위상하고 진폭을 같이 변화시키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뭐라요? 주로 고속에 사용이 됩니다. 진폭, 위상, 변조라고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APSK라고도 이야기한다 그랬죠? 얘는 꼭좀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이제 디지털을 디지털로 변환하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DSU라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 회선에 전송하는 이러한 방식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계십시오. DSU 얘는 장치예요. 장치 모뎀하고 같은 기계인 거야. 그래서 요렇게 된다는 거, 요런 애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DSU는 뭐냐? 디지털 데이터를 디지털 회선으로 전송하기 위한 변환 장치고, 디지털 데이터를 공중 데이터 PSDN과 같은 디지털 통신망을 통해서 전송할 때 사용을 한대요. 그리고 정보 통신망에서 트렁크 라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얘는 이제 전용선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ISDN의 방식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대로 이제 T1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방식이에요. 미국 방식이라서 1.5Mbps. 그뭐 이게 그 워드나 콤말에는 이 속도가 가끔 나오죠. 자, E1 같은 경우는 유럽 방식입니다. 그래서 2.48Mbps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또 뒤에 ISDN에 가면 또 한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다니시는 이제 PC방이나 이런 곳에는 이제 T1급 혹은 E1급 이렇게 넣죠. 인터넷 속도를요. 요즘엔 또 이제 광랜이 하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트렁크 라인도 거의 사용을 안 하죠. PC방에서. 자, 다음에 이제 베이스밴드 방식 같은 경우에는 뭐냐. 얘는 디지털 데이터를 변조 없이 그대로 바꾸는 바로 위에서 이야기했던 DSU. 요런 거 변조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베이스밴드 전송이에요. 이 개념 꼭 기억하세요. 디지털 펄스 파형을 변조 없이 그대로 전송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 아, 디지털을 디지털로 변송하는 뭐야, 전송하는데 왜 이런 기계가 필요하고 이런 베이스밴드라는 개념이 필요한가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죠. 기계하고 그 뭐야, 선하고 매체하고는 매체가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선에 보낼 수 있는 신호로 다시 바꿔줘야 돼요. 아무리 디지털이지만. 됐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뭐 정보 처리에 가면은 좀 복잡하게도 좀더좀 디테일하게 나오지만 여기에서는 뭐 리턴 투 제로 이런 종류만 있다. 그다음에 난 리턴 투 제로, 그다음에 단극, 유니폴라 바이폴라 두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맨체스터 방식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 종류 정도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아직 사무자동화에서는 여기까지는 출제가 안 됐었으니까 간단하게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드디어 나왔네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음성을 디지털로 바꿔주는 펄스 코드 변조 방식인 PCM 방식에 대한 거. 이거는 꼭한 번씩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하나 나오고 이거 하나 나온다. 자, 펄스 코드는요, 여러분들의 음성인 펄스를 가지고 얘네를 코드화해 주는 것을 우리 펄스 코드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PCM이라고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송신 측에서 아날로그 데이터를 표본화해 가지고 PAM, 요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펄스 진폭 변조, 펄스
amplitude modulation이 되는 거예요. 신호를 만든 후 양자와 부호가 거쳐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다 그랬는데, 바로 이그 변환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가 아주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PCM 변환 과정은 맨 처음에 뭐를 해요? 표본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양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부호화를 합니다. 그래서 PCM 과정을 물어보는, 이 순서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기출문제 보시면 거의 뭐 1년에 한두 번씩 꼭 나오니까요. 꼭좀 기억하고 계세요. 근데 이걸 외우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외우면 되냐. 말도 안 되지만 표인봉 이렇게 외워버리십시오. 아셨죠?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 됐죠? 예?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 됐죠? 요 순서대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바로 여기에 나오는 요 양자화 단계와 여기에 나오는 이 나이퀴스트 이론, 요두 가지가 굉장히 근래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요 순서가 많이 나왔어. 근데 요즘에는 요두 가지가 자주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우선 표본화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예, 이거를 또 설명을 드리면 길어지긴 하지만, 아날로그 파형은 이렇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돼 있다 이거야. 그러면 얘네를 있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샘플링을 합니다. 이게 표본화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그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에 각각에 해당하는 값들을 우리가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하는 것을 우리 표본화라고 하고요. 양자화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뭐예요? 요 값들, 이 양의 값들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뭐 1, 2, 3, 뭐 2, 뭐 여기는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뭐 5,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을 찾아가지고요. 얘네를 이제 평준화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를 어떻게 여기까지가 이제 양자화인 거야. 그 다음에 부호화는 어떻게 되는 거냐. 얘네를 코드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1씩, 1이면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죠. 진폭을. 얘가 1이다 그러면 1 한만큼 가고요. 그다음에 2다 그러면은요, 여기서 또어뭐 이게 그 단위가 있어요. 이게 그림을 제가 잘못 그리겠는데, 2다 그러면 두번 이렇게 가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자. 양자화는요, 1이면 1이고요, 2면은 두 번을 가는 거야. 띡띡. 3이면은 하나 둘셋 이렇게 가고요. 만약에 2다 그러면 띡띡 이렇게 두 개를 가고요. 그다음에 얘네를 가지고 우리가 펄스 파형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펄스 파형을 만드는 것이 결국은 뭐다? 예, 부호가 되는 겁니다. 이 과정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 정보 처리 수준에서 이제 나오는 애들이고, 사무자동화에서는 거의 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건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고 계시고,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파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이 주파수 하나 움직일 때, 얘 움직일 때 최고 주파수, 여기서 이게 몇 헤르츠가 나올 거 아니야. 두배 이상으로 채집을 하면 됩니다. 두배 이상. 응? 그죠? 두배 이상으로 채집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야? 나이퀴스트 이론입니다. 그래서 표본화 횟수는요, 최고 주파수 곱하기 2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표본화 간격은요, 표본화 횟수분의 1이에요. 이거 이제 계산하는 문제도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건 자출이나 기출문제 풀이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양자화에서는 뭐가 얻어진다 그랬어요? 양자 표본화에서 얻어진 PAM, 펄스 진복 변조 신호를 평준화시키는 단계가 바로 뭐다? 이게 자주 나옵니다. 요 이론에 대해서. 그래서 표본화에 의해서 얻어진 PAM, 펄스 진복 변조를 평준화시키는 단계를 뭐라고 한다? 바로 양자화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호화는 뭐 그냥. 다음에 이제 코덱이라는 애가 있었죠. 코덱은 아까 뭐였습니다. 뭐였습니까? 아날로그 형태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거였죠. 그래서 요렇게 기억하고 오시면 돼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다음에 이제 펄스 보호 방식에서 그 분류 연속 레벨 변조 방식 그세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 PAM, PWM, 그다음에 PPM. 요세 가지 종류만 좀 기억하고 오십시오. 아, 한번 정도 나온 적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펄스 진폭, 펄스 폭, 펄스 위치. 그죠? 자, A, 그다음에 W, 뭐 P. 요세 가지 종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게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 다음에 이번에 이제 모뎀에 대한 내용이죠. 모뎀은 뭐였습니까? 우리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와 단말 장치 사이에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변환하고요. 수신 측에서 그 변조된 신호를 복조해요. 다시 복구하는 거야. 그래서 본래 디지털 신호로 변조를 합니다. 다음에 디지털 데이터를 공중전화 PSTN입니다. 그죠? PSTN과 같은 아날로그 통신망을 이용을 하게 되죠. 자, 모뎀은 변조와 복조 기능, 펄스를 전송하는 신호로 변환하는 기능, 데이터 통신 및 속도 제어, 자동 응답 기능, 자동 호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기능 있죠?
그래서 아날로그 여기서 신호 변환하는 기능, 그 다음에 데이터 통신 및 속도 제어, 그 다음에 자동 응답 기능, 자동 호출 기능, 이런 객관식으로 한번 나온 적 있습니까? 한번 정리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자주 나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는 뭐 빼놓을 게 없어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PCM 방식에서 음성 신호의 표본화 주파수라 그랬죠? 주파수가 8000kHz일 때 표본화 주기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아, 얘는 T분의 1이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표본화 주파수가 8kHz니까. 근데 여러분들 헤르츠에서 요 키로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의 3승이죠? 그럼 얼마예요? 1000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8000 나누기 1. 얘 하면은 얼마 나오느냐면요. 아, 얼마 나오지? 계산기로 한번 때려봐야 되겠는데? 이런. 자, 그래서 1 나누기, 8, 하나, 둘, 셋. 여러분들은 직접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하시면, 0.000125가 나오는데, 여기서 마이크로 세크라 그랬으니까, 마이크로는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그럼 어떻게 돼? 이거 보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서 125 마이크로 세크가 되겠네요. 그죠? 125. 답은 125가 됩니다. 자, 다음에, 다음 중 반송파의 진폭과 위상을 동시에 변조하는 방식. 뭐가 있었어요? 중요하다 그랬죠? 자, 다음에 송신 측 펄스 부호 변조 과정은 순서대로 나타난 거 뭐라 그랬어요? 표, 인, 봉. 됐죠? 자, 디지털 데이터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이진 값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파수로 구분된대요. 두 개의 다른 주파수. 그죠? 뭐가 돼요?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디지털 전송로에서 디지털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 뭐라 그랬어요? 뭐? 디지털을? 디지털로? DDT로. 그지? DSU. 이렇게 되겠죠.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봤고요. 오늘, 배웠던 내용들 좀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까 꼭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